아, 내 알던 오빠인데 언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내가 알던 오빠인데 언니가 됐대. 그래가지고 통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살론으로 톡 하나만 주시겠어요? 건대 아는 언니님. 보톡 걸게요. 자, 여러분. 보이스톡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저랑 알던 오빠예요. 건대 아는 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제 방송을 한몇년 전에도 봤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건대 아는 언니가 된 거야. 나도 지금 처음 얘기해봐. 아니, 여러분, 나랑 알던 오빠야. 그리고 내 방송을 보던 닉네임이 건대 아는 오빠였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건대 아는 언니로 들어왔어. 따다단.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못본게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런 마지막이. 것 같아요. 그쵸? 네. 나 오빠라 불러야 돼, 일산에서 언니라 불러야 한번 봐. 돼. 오빠! 그러게. 이게 아, 무슨 오빠야, 오빠. 일이야? 그러게. 오빠, 나 좋아했었잖아. 좋아했지. 좋아했어. 여러분, 그냥 아는 오빠가 아니야. 오빠, 나 좋아했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 나를 좋아했던 오빠가 언니, 아니. 땀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좀 해봐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아는 친구랑 CD 바를 가서 그 전에도 내가 6개월 전부터 소위 여장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말 오빠, 때나? 그러면 잠깐만. 그 정확히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냥 CD로 살겠다 이거야? 내가? 응.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한 6년 정도 잡고 있어요.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오빠? 아, 잠깐, 오빠라고 해야 감사합니다. 되나?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괜찮아요. 오빠라고 해도 되고, 아니, 언니라고. 잠깐만. 아, 근데 처음에, 이래서 내 동생이 나보고 자꾸 형이라고 부르는구나. 친동생이. 이거 호칭 바꾸기가 쉽지 않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처음에 만난 게 오빠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아니, 근데, 잠깐만.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아니, 지금, 잠깐만. 내가 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되게 건실한 청년이잖아. 아, 그렇지. 건실한 청년이지. 오빠 잘생겼잖아. 근데 다들 그래. 왜 그러냐고. 아니, 왜 이렇게 또 잘생긴 남자 하나가 가는 건데? 그러게. 아, 큰일 났네, 직업도 오빠. 좋잖아. 뭐 나쁘지 않지. 아니, 잠깐만. 그 오빠, 그러면은 여자 옷을 입어보고 여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야? 여자 옷을 입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그 옛날 때를 돌이켜 보면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오빠, 근데 이제 이게 옷을 입는 게 지금 여자로 완전히 수술까지 할 계획인 거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제 헉! 마음을 먹은 거지. 수술까지? 그럼 잠깐만, 오빠, 이게 옷을 입는 게 여자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CD하고 젠더의 그 차이점을 내가 막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보니까 사회적으로 남자로 살고 있으면 CD잖아. 어쨌든 여장을 하는 남자는 CD. 오케이? 근데 사회적으로 남자로 살고 있으면 CD. 아니, 뭐, 그거는 용어는 사실 안 에, 중요하고. 뭐, 어쨌든. 그리고 젠더는 나는 사회적으로 여자로 살고 있으면 난 젠더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오빠, 내가 20살 때 남자로 살았잖아. 나는 그때도 젠더야. 젠더는 몸이랑 상관없어. 겉으로 아니, 당연, 드러나는 외형이랑은 상관없어. 중요한데, 나는 내가 외모로 내가 봤을 때 나도 남자 외모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생겼지, 오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여자로 살고 싶어 하더라고.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내가 이거에게 왜 질문을 하냐면은,
전형적으로 카톨릭 같은 스타일인데. 카트롤 거 같은 건 뭐야? 카톨. 수술하고 나서 미쳐버리는 거. 그러기에는 연식이 좀 오래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 그래서 동경하거나 여자를 흉내내고 싶은 거 아닐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여자의 옷이 좋다거나. 내가 여자라는 나도 생각이 있었던 거야, 계속? 계속 있었지. 있으니까 계속 남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 어릴 때부터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정하면서 남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응, 맞아. 그럼 난왜 좋아했어? 아니, 그러면, 에이, 나쁜 아니, 새끼야. 본인은, 그러게요, 어? 참.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돼. 아, 근데 모르겠다면 잘 생각해봐, 오빠. 그 몸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굳이 수술하면은 후회해, 진짜. 내가 좀 빨리 정리해보면, 오빠가 어릴 적부터 뭐 그런 게 정체성이 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억누르고 살다가, 뭐 여장을 해본 거는 그냥 트리거일 뿐이고, 아무튼 그게 이제 그 트리거를 기점으로, 아,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가 됐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내 스스로도 나를 이제 계속 검증을 해야 되잖아. 아, 그 검증이 이제 끝난 그래가지고 거고. 그 검증이 이제 끝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데 보통은 막 팍팍팍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한 6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 감당 가능하겠어? 이게 지금 오빠 가진 거다 포기해야 될 텐데. 그러겠지. 감당 가능하겠어요? 되게 측근들은 알아. 트랜지션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지만, 그 뭐랄까, 그것도 이해는 돼. 그 남자로 살려고 발버둥치던 뭐 그런 거는 이해는 돼. 내가 항상 조언을 해주는 것중 하나는 뭐라도 하나라도 아쉬우면은 하지 말라고. 당연하지. 이게 근데 이제 가진 게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렸을 때, 스무 살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좀 마음이 되게 편했을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지. 나이 먹고 지금 내가 오빠가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그거를 포기할 각오인 만큼 더 진심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너는 개새끼야, 이 나쁜 놈아. 아이씨.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러면 옛날에, 어? 나를 좋아했던 것도, 뭐랄까, 약간 동경이 섞인 그런 거였나? 아니, 한편으로 부러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어. 그건 알겠는데, 저기, 그, 아, 몰라, 머리 아프다. 아무튼, 이제 언니라고 부를게. 아니야, 괜찮아. 뭐 언니로 부르든 오빠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언니, 뭐, 아무리 수술해도 내 상대 안될 거니까 내 경쟁자로 느끼진 않는데. 아, 그치. 그분 틀리니까. 요지경이다, 세상이. 우선은 뭐 정신과부터 가야지. 아, 그래. 가서 정확히 뭐 F 입사검 육사고, 이런 응. 것도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아, 아무튼 다녀보고, 그, 막히는 거 있으면 연락하시오.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언니. 아이고, 오빠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 괜찮아요. 씨,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난 지금 연애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맞아. 연락처도 그런 거. 몰라가지고 오늘 지금 새로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거 꼭 넣어야겠다. 오해할 수 있어야 돼, 남친이. 상관없어요. 뭐 언니라면 언니니까요. 알았어요. 응원하고, 그, 늦은 나이에 이러는 거다 잃을 각오로 하는 만큼 진심이라고 믿고, 이뻐집시다. 그럽시다. 빠이빠이, 잘 살고, 뿅, 예. 뿅. 뿅. 자,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스럽다. 충격과 공포다, 정말.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랍니다. 그래도 이왕, 이왕 결정한 거,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죽기 전에는 아, 해피한 삶이었어 하고 죽어야지.